다음 주 광주시 주요 현안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CES, 즉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2024에 참가할 지역 혁신 기업을 모집합니다. CES는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전자, 정보통신기술 융합 전시회로 미래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입니다. 모집 기업은 미래차와 에너지 등 신산업, 혁신 기술 분야 8개 기업, 인공지능 분야 5개 기업으로 총 13개 기업입니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 부스 설치, 항공료, 물류 통역비 등을 지원하고 해외 전시, 마케팅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ES 2024 박람회에 광주관 1개관, 통합 한국관 1개관 등총 2개의 홍보관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 1월에 개최된 CES 2023 박람회에서는 우리 지역 8개 기업, 14개 제품을 홍보하여 1천만 달러의 수출 계약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신재생에너지와 기후환경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2023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을 9월 6일부터 8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인 스위트와 국내 유일 기후변화 대응기술 전문 전시회인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을 결합하여 진행하며 전시 분야 및 규모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효율 등 신재생 에너지와 대기 오염 물질, 수자원 관리, 자원 순환 등 기후 환경 산업 분야를 종합하여 30개국 265개사가 500여 개의 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해외 공무원 초청 기술 상담회와 광주 전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매칭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상생, 공공 구매 상담회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탄소 포집 기술 세미나,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세미나, 미국 공급 조달망 진입 설명회 등 다양한 전문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기후환경 분야 전시회를 결합한 만큼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련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참가 기업이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주요 현안 추진 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